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9일 장중요 이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재료용전기, 전력설비 섹터에서 수급을 특히나 강하게 받으면서 주가가 꾸준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목표가는 과연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료용전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력설비 섹터입니다. 최근에 AI 산업 발달뿐만 아니라 이 전력설비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전력설비 관련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특히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지금 이 전력설비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대세 상승은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근에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1이평선 위에서는 이 재룡전기가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이 21이평선, 21이평선을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21이평선을 깨게 되더라도 두 번째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21이평선을 깨지 않는 이상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지라인 보면서 홀딩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볼수 있는 지지라인, 이 6만원대로 볼수 있는데 이 6만원대 지지라인은 상당히 약합니다. 조금 더 강한 지지라인인 이 5만 5천원까지 지지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1이평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더라도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깨지 않는 이상엔 홀딩 유지하면서 이 5만 5천원 지지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전력 설비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룡전기 한 종목만 보실 게 아니라 가온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원전선까지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종목은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네 가지 종목들 외에도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추가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력설비 관련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종목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보셔야겠지만 지금 당장엔 이 재룡전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을 함께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네 종목에 대해서는 순환매가 돌아가는 부분 챙겨보면서 한 섹터의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개별적인 악재가 끼었을 땐 오히려 재룡전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네 종목에서 빠지게 되는 수급들은 나머지 세 종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를 통해서 빠진 수급이 재룡전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호재가 될수 있는 재료인지 아니면 전력설비 섹터 전체적인 악재를 불러올 수 있는 재료인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섹터 전체적인 흐름 매일같이 체크하기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재룡전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기업 분석 기본적으로 이번 2분기까지 예정되어 있는 매출들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번 5월 중순에 핵심적으로 나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이렇게 제가 재료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급에 대해서 지금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전력설비 관련 섹터들, 핵심적인 일정들과 재룡전기의 개별적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재룡전기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둔 이 보고서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재룡전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주신 거 확인하고 난 뒤에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재룡전기 이미 주가가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제외하고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매매할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식감해소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눌림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5월 9일 장 전인 8시 42분에 27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딥노이드와 NTM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리면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MCA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 과대시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어제자 양봉 만들어주면서 오늘 수급 조금만 들어와주면 제가 충분히 3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장중에 16%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타점, 수급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 잡는 방법도 절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 잡는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매수 이후에 5%대 수익권의 매도 미리 걸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주가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이번 눌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지금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필옵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필옵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